제가 좀이 판을 좀 읽어봤어요. 요즘 일어나는 현상들 판을 조금 읽어보니까 이상한 게 있어요. 뭐가 이상하냐? 문재인 정권 1년 차부터 흐름을 좀 제가 연구를 했어요,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더 재미있을 수도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1년 차 때 지지율이 거의 70% 80%까지 갔죠. 어? 지지율이 거의 70% 80%까지 나갔어요. 2년 차까지만 해도 60%를 달렸어요. 그 누구도 민주 진영에 있는 유튜버라는 사람들은 오직 문재인이었어요. 잘 보세요. 저는 그걸 다 보고 있었어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엄청 올라가고 그럴 때 다 문재인이었어요. 근데 대선이 가까우고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가짜 문재인 진보 진영의 지지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고 그 누구도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을 건드렸다가는 진보 진영에서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대통령 임기가 얼마 남지 않고 대선이 가까이 오니까 가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인 척했던 진보 유튜브들이 본색을 드러나는 거죠.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할 거예요. 앞으로 더 노골적으로 문재인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을 깔 거예요. 그렇죠? 과거의 대통령 지지율 70% 80% 나갈 때는 이런 자들이 깠다가는 죽으니까 절대 본인의 본색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대선이 내년 6월부터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그러니까 내년 6월부터 경선이에요. 그렇죠? 이제 6개월 남았어요.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경선이 6개월 남으니까 슬슬 본색을 드러내고 자기 지지층을 결합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지지층을 결합시켜갖고 자기가 원하는 대권 후보를 미는 거죠. 우리는 어때요? 민주당에서 경선에서 이기는 사람을 밀어야 된다는 거국적인 정권 재창출을 보고 있는 반면에 여러분들과 우리는 누구예요? 거국적으로 뭐 누가 됐던 민주당에서 경선을 이긴 사람으로 가야 된다가 우리의 큰 그림이고 저쪽은 자기네가 미는 사람이 대권 후보가 돼야 된다는 인식의 차이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여태까지 문재인을 까면 자기네들이 세력 확장이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숨죽이고 있다가 가짜 문재인 지지자들이 슬슬 자기의 본색을 드러내는 시기가 오니까 점점 혼탁해지는 거예요. 자꾸 민주진영에서 싸움이 나는 것 같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제가 그걸 본 거예요. 이게 우연히 자꾸 우리 민주진영에서 싸움이 나는 걸까? 아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대권 후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쪽을 갈라치게 해야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내부 총질이 일어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나 이 유튜브의 밑바닥을 다 본 저는 개국본이 있잖아요. 개총수가 있잖아요. 우린 그런 거에 빨려 들어가면 안 돼요. 아무리 경선이 치열하게 치러지더라도 민주당에서 이긴 후보로 가야 되지 경선에서 쌓였던 감정 때문에 자기는 절대 이 사람을 찍지 못한다 라고 하는 새끼들은 반드시 뿌락칩니다. 딴 거 없습니다. 추미애가 됐든 김경수가 됐든 이재명이 됐든 이낙연이 됐든 우리는 정권을 재창출해야만 그게 바로 문재인 대통령 지키는 거예요. 저는 그들과 싸울 거예요. 반드시 본인들이 원하는 대권 후보만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는 그런 나쁜 인식을 갖고 있는 자들과 저는 맞서서 싸울 거예요. 구독자가 떨어지든 말든 절대 민주정에서 그거 옳은 거 아니에요. 개국본이 나서서 싸울 거예요. 민주 진영이 하나로 경선에서 멋지게 치열하게 민주 진영의 대선 구도는
반드시 축제가 돼야 되고 그 경선에서 진 사람들은 불복이 아닌 멋진 선대위원장을 맡아줘서 승자를 위해서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모두가 합심할 수 있는 경선을 지지자들이 만들어줘야 돼요. 이미 우리가 간파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간파하고 있으니까 내가 지지했던 후보만이 절대 선이다라는 그 인식을 버려야 돼요. 나는 저 후보가 너무 싫지만 경선에서 이겼으면 그 사람 지지해야 돼요. 그런 마음을 비우고 빈 그릇을 가야 돼요. 우리는 무조건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을 지켜주는 것이지 차기 대통령이 민주당을 지켜주,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민주당 정권이 나와야만 그게 바로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민주시민들이 같이 가야 되는 길이에요. 기난 아무리 이재명이 싫다고 아무리 이낙연이 싫다고 아무리 추미애가 싫다고 다른 후보를 뽑는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또다시 노무현 대통령에 의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칼을 꼽는 겁니다. 또다시 칼을 꼽으려는 조짐들이 여기저기서 보여요. 그걸 나서서 싸울 게 여러분들과 우리의 몫입니다. 제가 또 방탄조끼를 하나 더 입겠습니다.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이번에 절대 그런 일 발생하지 못하게 할 거예요. 맨 앞에서 총을 맞더라도 여러분들과 우리는 민주당의 후보는 무조건 누가 됐던 후보들은 승자에게 승복하고 모두가 선대본부장을 맡아서 거국적인 선거운동을 펼쳐서 압승을 해야 돼요. 압승을 해야만 바로 민주정권이 더 우수하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각오하셔야 돼요. 진짜 싸움은 제일 힘든 게 내부와의 싸움이에요. 아무리 국민의힘 저 외부에서 떠드는 거 절대 힘들지 않아요. 같은 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공격이 가장 아픈 거예요. 가장 힘든 거예요. 그쵸? 저는 그런 싸움을 이겨내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싸움 잘해요. 응? 왜? 여러분들과 나만 진정 문재인당 정권을 지키고 진짜 우리가 한 곳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없다 그러면 제가 앞에서 총도 못 맞아요. 누군가가 응원해주고 같이 함께 그 고난의 길을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지 총도 맞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절대 흔들리면 안 돼요. 응? 절대 흔들리면 안 돼요. 그런 놈들 보일 거예요. 자기네가 지지하는 사람만이 무조건 대통령 돼야 된다. 모두가 적폐다. 이렇게 떠드는 새끼들이 점점 노골적으로 됩니다. 앞으로 제 눈엔 보여요. 그쵸? 점점 노골적으로 자기네가 미는 후보만이 질리고 그 위에의 후보들은 전부 적폐다. 그런 사람들을 가장 조심하십시오. 알겠죠? 그래야지 이깁니다. 같이 갑시다.